네, 오늘은 저희 마음치유 정서상담 지원단 선생님들에 대한 소양 교육의 시간이고요. 저희 강사님을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, 제가 이제 뭐 단톡방상으로는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, 송영호 선생님 내용이 화면에 좀 올라오고 있네요. 35년간 교직에 계시다가, 퇴임을 하시고, 이제 지금은 작가 겸또 서울시교육청 생활교육 정책 자문관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. 또 수많은 저서들이 있으십니다. 조금 한칸 내려가면 아마 저서가 나올 것 같은데요. 싱크로네. 여러 가지 상담과 관련된 책들, 또 학급 운영과 관련된 책들, 또 교직 생활과 관련된 책들, 학부모 상담과 관련된 책들 등 굉장히 많은 그런 책들을 펴내신 그런 분입니다. 저희 교사들 사이에서는 교사들의 교사, 교사들의 멘토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고요. 뭐 정말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저희 전국적으로 송영호 선생님을 모르시는 교사는 없을 정도로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지는 아주 유명하시고 또 훌륭하신 그런 강사님이십니다. 오늘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마음치유 정서상담 선생님들께 굉장히 많은 아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노하우나 또 여러 가지 사례들 들려주시면서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그러면 송영호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